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환경 이색안품 한 달락 공부하겠습니다. 1년 번호는 66번이 되겠습니다. 보살은 10가지 지혜의 광명으로 비춤이 있다. 지혜의 광명으로 비춤이 있다. 지광명, 지광조. 불자여 보살 마살은 10가지 지혜의 광명으로 비춤이 있으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결정코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리라는 것을 아는 지혜의 광명 비춤이냐. 그렇습니다. 보살은 스스로 지혜가 있죠. 그것도 지혜가 아주 밝게 빛납니다. 밝게 빛나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환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 미혹한 범부 중생들은 평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이 내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지, 무엇을 행동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멍청한 상태로 그만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시간같이 값진 것이 없고 시간과 같이 소중한 게 없습니다. 그 시간은 저도 뭐 아주 알뜰하게 제대로 쓰지는 못합니다. 마음만 늘 그저 아이고 시간이 허망하게 간다, 허망하게 흘려보냈다 뭐 이렇게만 말하고 생각하지 사실은 정말 소득 있게 그리고 아주 알뜰하게 그렇게 제대로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근데 늘 이제 뭐 몸이 좀 불편하다는 핑계를 많이 대죠. 그런데 사실은 지혜광명이 제대로 없어서 그래요. 지혜광명을 제대로 장착을 해서 그것으로서 내 삶의 모든 것을 환하게 비추었어. 나는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쓰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환하게 비추어서 본다면은 정말 제대로 가치 있게 쓸 것입니다. 보살은 결정코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리라는 것을 아는 반드시 무상정각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환하게 안다. 그런 그 아는 것이 지혜의 광명으로 비추는 사실입니다. 비추는 일입니다. 우리가 인생은 짧고 불법 만난 것은 참으로 그 값진 보배를 만난 것이나 다를 바 없는데 그렇다면은 인생의 하루하루 또는 한 시간 한 시간을 값지고 소중하게 보내야 할줄 믿습니다. 뭐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값지고 소중하게 보내는가 하는 문제는 뭐 여러분들이 더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또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는 지혜광명 비춤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칭견하는 지혜광명 비춤이다 그렇습니다. 뭐 경전에서도 부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또 내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말하자면 부처님이고 나와 인연 있는 이웃들이 부처님이고 도반들이 부처님이고 그렇습니다. 뭐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그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경전상에서 만나는 주옥 같은 이 화엄경의 가르침 이 모든 것이 다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을 친견하는 일이다. 이것은 정말 깨어있는 정신 지혜광명으로 비추는 일입니다. 지혜광명으로 비춘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늘 성성하게 깨어있는 정신을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 일체 중생의 여기서 죽어서 저기에 태어난 남을 보는 지혜광명의 비춤이니라. 이것은 상당한 경지에 올라야만 가능한 일이죠. 여기서 죽어서 저기에 태어나는 사실을 본다. 이것은 또 하나의 그 깨어있는 상태에서 지혜광명으로 비추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또 뭉뚱그려서 우리가 생각하면은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다음 생에 태어날 그 어떤 그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죠. 뭐 달리 멀리 가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인연을 함께 하는 것은 또 과거생에 우리가 이러한 인연을 최소한도 어느 정도 심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시간을 환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함께 하는 것은 또 다음 생에 아니 바로 내일에 또 환경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 조건이 됩니다. 그것이 뭐 여기에서 죽어서 저기에 태어나는 그런 그 이치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경전의 법문을 아는 지혜광명 비춤이니라 그랬어요. 모든 경전의 법문을 아는 지혜광명 비춤 그렇습니다. 경전을 볼 때마다 정말 지혜가 툭 터져가지고 막힘이 없이 환하게 그것도 경전에서 전하고자 하는 그 뜻을 바르게 그 환하게 알아서 그리고 표현도 정확하게 잘 표현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늘 있죠. 우리가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금 난조우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라고 하면서 마지막 구절에 원근대 열의 진실한 뜻 알아지다. 열의 진실한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말로 결론을 맺는데 그렇습니다. 지혜광명이 필요하죠. 지혜광명으로 환하게 비추는 그런 그 일이 필요합니다. 보살은 그러한 그 지혜광명으로 비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지식을 유지하여 보리심을 내어 모든 성근을 모으는 지혜광명 비춤이니라 그렇습니다. 선지식을 의지하여 선지식은 뭡니까?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모든 가르침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 사람에게 신뢰가 가면 더 말할 나위 없고요. 또 그러한 것을 모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더 말할 나위 없고요. 그러한 상황이 못되니까 우리는 늘 화엄경과 같은 이런 그 주옥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선지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선지식을 의지하여 보리심을 내어 모든 성근을 모으는 지혜광명 비춤이니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는 지혜광명 비춤이니라. 그렇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 보인다. 부처님이 옆에 있어도 산천초목 천지만물 삼라만상이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하건만은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부처님으로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죠.
그런데 하물며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 있겠습니까? 사람은 더 말할 나위 없이 모든 부처님입니다. 그런데 보살은 뭐라고요? 모든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는 지혜 광명 비춤이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생명,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부처님으로 나타내 보이는 지혜 광명 비춤. 그런 그 지혜 광명이 있어서 환하게 비춰본다. 참 얼마나 그 보살의 안목이 뛰어납니까?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다 열애의 지위에 편안히 머물게 하는 지혜광명 비춤이라. 일체 모든 중생들을 교화해서 전부 열애의 지위에 편안하게 머물게 하는 그런 능력.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언젠가 누구든지 우리 화엄경과 인연매진 모든 불자들은 다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지혜 광명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 그 지혜 광명 비춤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지혜 광명을 비추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이요, 우리 사람들 마음 속에는 다 있는데, 그것이 그 주무시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니까, 그게 빛이 날 수가 없죠. 빛이 없으니까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곧 지혜 광명이 주무시고 계시기 때문에,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일체 중생을 교화해서 다 같이 개공성불도, 자타일시 성불도, 참 좋은 말 많지 않습니까? 모두 다 열애의 지위에 편안히 머물게 하는 그런 그 지혜 광명의 비춤입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어떤 의식을 하고 깨어 있을 때는 자타일시 성불도 또 개공 성불도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불도를 이루어지다 하는 그런 그 말이라도 지혜 광명이 어떤 그 비추는 작용을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불가사의한 넓고 큰 법문을 연설하는 지혜 광명 비춤이니라. 불가사의한 넓고 큰 법문. 화엄경의 가르침은 보면 볼수록 불가사의하다. 참 넓다. 참 크다. 정말 불가사의한 법문이다. 넓고 큰 법문이다. 그러한 법문을 연설한 것이 바로 화엄경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는 화엄경을 공부하고 화엄경을 읽고 화엄경을 들으면서도 또 무심코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보살은 정말 그러한 것을 큰 법문을 큰 법문으로 알아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그런 그 지혜 광명의 비춤이 있습니다. 또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신통과 위실력을 훌륭하고 겸허하게 잘 아는 지혜 광명 비춤이다. 그렇습니다. 일체 모든 부처님의 신통력, 그리고 일체 모든 부처님의 위실력, 이것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아주 훌륭하고 겸허하게 잘 아는 것은 정말 보살의 지혜 광명이 아니면 알기가 어렵습니다. 보살은 이러한 일을 지혜 광명으로 잘 비추어서 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일체 모든 바라밀달을 만족해 하는 지혜 광명 비춤이니 이것이 열이니라. 일체 모든 바라밀달을 육바라밀과 십바라밀 이 모든 바라밀달을 만족해 하는 그것을 100% 우리가 만족한 그런 그 실천행, 그것은 지혜 광명의 비춤이 아니면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보살은 지혜 광명 비춤으로 그 모든 바라밀달을 다, 환히, 그 비춘다고 했습니다. 만일 모든 보살들이 이 법에 편안히 머물면
모든 부처님의 위의 없는 지혜 광명 비춤을 얻느니라. 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살은 열 가지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 있다. 그렇습니다. 보살이 머무는데 그 머무는 자리가 가틀이 없다. 누구와? 그 누구와도 가틀이 없다. 뭐 물론 이제 같은 보살하고는 같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처님하고는 또 오히려 가틀이 없다고 하는 뜻이 부처님에게는 못 미친다는 그런 의미겠죠. 여기서 이제 표현하기를 불자여 보살 마하선은 열 가지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 있어 일체 중생과 성문과 독각이 모두 더불어 가틀이 없나니. 그렇습니다. 일체 중생하고요, 성문하고 독각은 보살에게 따라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가틀이 없다. 그들과는 가틀이 없다. 그런 지위에 머물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누구와도 가틀이 없는, 그 누구와도 하는 말 속에는 일체 중생, 성문, 독각 이런 것이 있습니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이 대승불교를 크게 선양하는, 뭐 대승불교라기보다 불교다운 불교, 완벽한 불교, 진정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신에 부합하는 그런 불교를 선양하기 위해서 가끔 성문, 독각 이러한 이들을 거론하면서 보살의 사상과는 거리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들과 모두 더불어 같을 이가 없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보살 마살이 비록 실제를 관찰하나 진리를 관찰하나 증득하지 않으니 일체 서원이 아직 만족하지 못한 영광이라. 이것이 첫째 그 누구와도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살 마하선은 비록 진리 실제의 자리 궁극의 자리를 관찰해 알긴 알아. 그렇지만 거기에 그것을 증득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일체 서원이 보살은 원력, 서원, 행원 이것이 이제 보살의 할 일이기 때문에 일체 서원이 아직 만족하지 못한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체 서원은 뭡니까?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무진 서원단, 법문무량 서원학, 불도무상 서원성입니다. 아, 이거 언제 다 이루겠어요? 이러한 것을 언제 다 이루겠습니까? 그러한 것을 아직 만족하지 못했어요.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의 자리에 거기에 이제 정착해서 앉아 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진리를 모르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보살은 보살의 행원 또는 보살행, 보살도를 선양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다. 보살은 누구와도 같을 수 없는 그런 그 머무름 지위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살이 법계와 동등한 모든 성근을 심으나 그 가운데 조그만 집착도 없느니라. 이것이 둘째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니라. 그렇습니다. 법계와 동등한 모든 성근을 심기는 심지만은 그 가운데 조그만 집착도 없다. 아, 대단하죠. 일체 중생들은 조그만 성근을 심어놓고도 거기에 집착하고 성문도 연각도 다 집착합니다. 그런데 보살은 뭐라고요? 조그만 집착도 없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근을 법계와 동등한 모든 성근을 심었지만은 이 우주 법계만한 성근을 심었지만 거기에 조그만 집착도 없다. 아, 대단하잖아요. 우리들은 뭐 참 좋은 일만 해놓고는 그저 상내기 바쁩니다.
그 상을 받아주지 않으면은 뭐 원망을 하거나 뭐 그 저기 토라지거나 그런 경우가 그리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뭐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방아착에서 배워야 되고 무주상에서 배워야 되고 무집착에서 배워야 되고 하심에서 배워야 되고 참 배울 그런 그 거리는 너무 많은데 그렇게 쉽지가 않군요. 우리는 그 집착하는 그 일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익히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집착을 떠나기는 물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무집착의 경지, 방아착의 경지, 하심의 경지를 터득해서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살이 보살의 행을 닦되 그것이 환화와 같아서 일체 법이 다 정멸한 것임을 아는 연고로 부처님의 법에 의혹을 내지 않으니라. 이것이 셋째 그 누구와도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살이 보살행을 닦지만은 그것은 다 환영과 같고 환화와 같고 흑원꽃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래서 일체법이 다 정멸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법에 의혹을 내지 않는다. 아, 참 얼마나 시원한 경지입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지에 머무르기 때문에 가틀이 없는 머무릅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살이 비록 세간에 있는 허망한 생각을 여의었으나 그러나 능히 생각하기를 말할 수 없는 급의 보살의 행을 행하여 큰 서원을 만족하리라 하고 마침내 그 중간에도 고달픈 생각을 내지 않느니라. 이것이 넷째 그 누구와도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니라. 그렇습니다. 네, 보살 마하사람요 비록 세간에 있는 허망한 생각을 다 여의었어요. 그러나 능히 생각하기를 말할 수 없는 급에 보살의 행을 행하여 큰 서원을 만족한다. 그거 다 허망한 생각이죠.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다 여의었다. 여인 상태에서 그런 생각을 내기 때문에 허물이 없습니다. 허망한 생각을 여의지 못했으면, 떠나지 못했으면, 그런 아무리 좋은 서원을 세웠다 하더라도, 그것은, 허물이 따릅니다. 그러한 이치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가틀이 없는, 높은, 머무름을 머문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살이 일체 법에 집착이 없나니 모든 법의 성품이 정멸함으로 열반을 정득하지 않느니라. 일체 법에 집착이 없어요, 보살은. 그래서 모든 법의 성품이 정멸함으로 열반을 정득하지 않는다. 그 경지에 이르고 나면은 이르기 전에는 참 엄청난 그 경지, 엄청난 높이의 그런 그 법의 성품이라든지 열반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늘 우리 가슴 속에는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이 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득하지 않는다. 열반을 증득하지 않는다. 왜냐? 법의 성품이 정멸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일체 지혜의 길이 아직 만족하지 못한 연고이라. 지혜의 길이 만족하면 그런 것을 증득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이 다 그 허망하게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섯째 그 누구와도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니라. 그 다음에 보살 마살이 모든 겁이 모두
겁이 아닌 줄 알지만은 참으로 모든 겁의 수효를 말하느니라. 시간성을 초월한 것이 보살입니다. 물론 공간성도 초월하고요. 공간성, 시간성을 다 초월하고 사는 이가 보살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것을 알지만은 참으로 모든 겁의 수효를 말하느니라. 그러면서 시간성을 초월했지만은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합니까? 참 무수히 말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 날줄과 시줄로 짜여져 있는 것이 사람의 그 삶입니다. 전부 날줄과 시줄처럼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엮어가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 겁의 수효를 그 말하면서도 또 모든 겁이 겁이 아닌 줄도 알고 아닌 줄 알면서도 시간과 공간을 이야기할 때는 아주 치밀하게 아주 치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섯째 그 누가도 과틀이 없는 머무름이니라. 높은 머무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살이 모든 법에 다 지을 것이 없음을 알지만은 도를 지어 모든 불법 구하기를 버리지 않느니라. 이것이 일곱째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라. 모든 법에 다 지을 것이 없음을 알아. 법은 우리가 법 하지만은 그것은 지을 것이 없는 이치에서 또 짓고 짓되 지을 것이 없는 이치. 그것을 잘 알지만은 도를 지어서 모든 불법 구하기를 버리지 않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곱째 가틀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그 다음에 보살 마살이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고 삼세가 오직 마음뿐임을 알지만은 그 마음이 한량없고 그지없음을 분명히 아느니라. 이것이 여덟째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니라. 삼계유심 만법유식 대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는 삼계유심 삼세유심 그랬어요. 환경입니다. 과연 삼계유심 삼세유심 욕계 세계 무색계도 전체가 오직 마음뿐이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에서 또 과거 현재 미래 현재에서 과거 현재 미래 미래에서 또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것이 전부 오직 마음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아. 그러나 그 마음이 한량없고 거지없음을 분명히 아느냐. 오직 마음이지만은 그 마음은 한량없고 가의없고 하다고 하는 사실을 안다. 이것이 여덟째 가틀이 없는 머무름입니다. 보살 마살이 한 중생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겁의 보살의 행을 행하여 일체 지혜의 자리에 머물게 하려고 한다. 한 중생을 위한 것과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하여서도 다 이와 같이 하여 고달픔을 내지 않느니라. 이것이 아홉째 그 누구와도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니라. 그렇습니다. 보살은요. 한 중생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그 아주 오랜 세월 보살행을 행합니다. 그와 같이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역시 그와 같은 똑같은 그런 그 보살행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피곤해하거나 고달프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늘 그렇습니다. 한 중생을 위해서 큰 인생을 다 바치고 일체 중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중생의 수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고 많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많은 일체 중생을 위해서 또 모든 인생을 다 바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아홉째 그 누가도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니라. 그 다음엔 보살 마설은 비록 수행이 원만하였으나 그러나 보리를 증득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일은 본래 중생을 위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응당 오래도록 생사에 있으면서 방편으로 이익해 하여 모두 위없는 부처님의 도에 편안히 머물게 하리라 하느니라. 이것이 열째 그 누구와도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니라. 그렇습니다. 참 정말 훌륭하고 좋은 내용이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보살 마설은 비록 수행이 원만하였으나 그러나 보리를 증득하지 않느니라. 깨달음을 증득하지 않는다. 깨닫지 않는다며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살이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일은 본래 중생을 위함이다. 그렇습니다. 깨닫는 것도 중생을 위한 것이고 깨닫지 않는 것도 중생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은 본래 중생을 위함이다. 그러므로 내가 응당 오랫도록 생사에 있으면서 방편으로 이익해 하여 모두 위없는 부처님의 도에 편안히 머물게 하리라. 이런 그 원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굳이 뭐 생사에 수천만 번 윤회하면서 다시 중생과 더불어 살더라도 그것은 보살의 삶입니다. 업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래야 됩니다. 이것이 대승불교의 정신이고 부처님의 참정신입니다. 내가 응당 오랫도록 생사에 있으면서 방편으로 이익게 하여 모두 위없는 부처님의 도에 편안히 머물게 하리라. 이것이 열째 그 누구와도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니라. 이건 뭐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같은 보살의 경지에 이른 분이나 아니면 부처님이나 같이 할 수 있는 일이지 그 외에 성문이나 영각들은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경지의 머무림입니다. 불자여, 이것이 보살 마설의 열 가지 그 누가도 가틀이 없는 머무름이니 만일 모든 보살이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물면 위없는 큰 지혜의 일체 불법에서 가틀이 없는 머무름을 얻느니라. 이렇습니다. 내용이 정말 뛰어납니다. 이세간품 두 권이 끝났네요. 화엄경 81권 순번으로는 54권이 끝났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55권 이세간품으로는 세 번째 권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